눈을 뜨고 무지를 깨우치면 세상은 원래 밝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면 종교를 믿든 사주팔자를 보든 전생을 믿든 무엇을 하든지 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게 관계를 맺으려 해도 결과가 나쁩니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전생을 탓하고 팔자 타령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면 자연의 성질, 생명이면 생존의 원리, 마음이면 마음의 작용 원리, 이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못마땅해 하지도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도 잘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다만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도록 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두 번 지적했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불쾌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금방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조언하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상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저 인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생각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때 괴로워지는 것은 내 자신일 뿐입니다. 인생의 고민 중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어쩌면 9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고 사는데 행복은커녕 도리어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에도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슬픔이 됩니다. 인생사 온갖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떤 이는 좌절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를 발판으로 삼고 신화를 이룹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깨달음에 달렸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주체는 본인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본인만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의 성질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칩니다. 상대는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내가 참으라는 윤리적이거나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넘어가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시지요. 말만 그렇게 하고 즉각적으로 상황을 넘어가세요. 원수뿐만 아니라 부모님, 상사, 친구의 말이라도 내가 다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남이 나한테 원하는 것도 내가 다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무리해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했느냐 타박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결론내고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말로 모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면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는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나쁘게 하려면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좋게 하려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든 어떤 남편이나 아내와 살고 있든 어떤 사람으로 내 인생이 괴롭든 동일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계속 괴로워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잠에서 깨고 눈을 뜨면 그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불쾌합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은퇴한 뒤에 인생의 노후를 잘 보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식이 아프다고 재산을 다 나눠주면 안 되고 자기 먹고 살 만한 재산은 적당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진 재산이 100이라 하면 70, 80 정도는 살아있을 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갖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또 늙어서 추하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골 사람이라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 반찬 길러 먹을 밭대기 하나 논 한 마지기 있으면 좋고 도시 사람이라면 전세든 자가든 몸뚱이 놓일 방 한 칸은 있어야 하고 통장에 용돈 쓸 만큼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보태쓰면 됩니다. 돈이 모자라면 젊은 사람은 벌었으면 되지만 늙으면 일도 못하는데 자식 용돈 안 주나 이런 생각 시작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을 해서 빈털터리로 살아도 괜찮고 대충방에 몸만 누이면 된다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니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취해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운동 겸 노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헬스장을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일 하면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몸이 안 좋다고 매일 방에서 누워 있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안 좋고 약간 힘들더라도 무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꼭 돈을 벌기 위해 할 필요도 없고 소일거리 삼아 숨 넘어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젊을 때 습관이 남아 욕심을 내서 하던 일을 그만두지 않고 무리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내일 또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됩니다. 자식을 욕하면 결국 내 욕이나 마찬가지라 누가 낳았나 하면 할 말이 없고 누가 키웠나 애도 할 말이 없으니 제 얼굴에 침 뱉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에게는 바라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인사하면 그저 어릴 때 키워줬다고 찾아줬으니 고맙다 하고 용돈이라도 주면 액수에 관계없이 만원을 줘도 고맙고 2만원을 줘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또 안 찾아와도 고마운 것이라 늙은 부모한테 손 빌리지 않고 달라는 것도 없어서 그 또한 고마운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을 다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이 불효자를 만듭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면 자식에게든 젊은 사람에게든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에서 욕이 나오려 해도 염불 외우며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를 보살펴줍니다. 대부분 자식이 부모를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늘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속을 썩히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자신이 특별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하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진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고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이 나쁜 것 같지만 꼭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좋은 일 같지만 꼭 좋다고만 볼 수 없다. 변할 일 없이 육체적으로 편하게 산다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니다. 혼자인 사람은 혼자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결혼한 사람은 스님이 야구를 만큼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야 각자 자기 삶을 잘 사는 것이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 없다.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이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이다. 결국 습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다.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진 상대에게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출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뀐다. 이기심을 버려야만 세상의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 진정한 성공은 매 순간이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어떤 상황에서든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삶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는 행복한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인생을 산다면 어제도 성공하고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가려고 할 때는 나부터 먼저 해본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시작하면 삶의 희망이 보이고 의미가 생길 것이다. 부모 노릇도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 그러니 너를 위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자식 인생도 부모 인생도 다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히 원수가 되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사랑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속하고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굴 같고 개미 같은 존재이다. 미미하지만 사실은 소중한 존재이다. 이것을 다 깨달아버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신경 안 쓰고 편안히 살 수 있으며 남의 인생에도 간섭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고 자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외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행복은 기껏해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평생의 삶을 방해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에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우매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재주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한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피를 부르기 십상이다. 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재산인 영리함을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특히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물론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문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의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묵자는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말한다. 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연다. 묵자는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게 마련이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논쟁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원래보다 자기 관점을 더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그 쾌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논쟁에서의 승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은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오던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략해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오만이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재물에는 다섯 가지 재난이 있다. 불이 따라다니고 물이 따라다니며 망이 따라다니고 도둑이 따라다니며 상속자가 따라다닌다. 이것이 재물에 들어있는 다섯 가지 재난이다. 재물에는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재산에 의지하여 자신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아내와 자식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친구와 동료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수행자와 성직자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는 것이니 이것이 재물의 다섯 가지 공덕이다. 재물은 다섯 가지로 쓰여야 한다. 첫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 재물로 스스로 즐기고 온전히 행복을 만끽한다. 그 재물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처자식과 포용인을 즐겁게 하고 그들이 온전히 행복을 만끽하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사용법이다. 둘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이 재물로 친구와 동료를 즐겁게 하고 그들이 온전히 행복을 만끽하게 한다. 이것이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 두 번째 사용법이다. 셋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데 이 재물을 불이나 물이나 도둑 등 나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러한 손해로부터 자신과 재산과 행복을 지키도록 대비하는 데
재산을 쓴다. 이것이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 세 번째 사용법이다. 넷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이 재물로 자신을 찾아오는 친척과 손님 그리고 조상에게 올린다. 이것이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 네 번째 사용법이다. 다섯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이 재물로 보시한다. 특히 자신에게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인자에 지도록 일러주고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수행자에게 보시하고 또한 행복한 경지인 천상으로 이끄는 보시를 행한다. 이것이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 다섯 번째 사용법이다.